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정 문화 뉴스 뭐 아시겠지만 쇼츠로도 막지 올리고 있거든요. 한 회에 한 네다섯 개 정도 뽑아서 올리고 있는데 쇼츠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아우, 너무 네. 유명한 영상이죠? 맞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그 조회순으로 보시면 물떡의 추억이라고 쇼츠 영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직접 참여를 했던 금정이 취하고 싶은 밤 행사 스케치 속에서 네, 뽑은 영상인데 네, 참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딸내미를 향한 진정성. 맞습니다. 모성에 다들 눈물을 흘렸다. 불떡을 애한테 사줘본 적이 있다 없다. 네. 혹은 이제 아니면 뭐 진짜 부산에 물떡이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부산에만 있는 거고 서울엔 없거든요. 그렇죠. 곤약도 안 끼워줘. 아, 너무해. 네. 어묵은 다 부산 가면 어묵이라면서. 부산 물떡이 없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떡이 이렇게나 인기가 많았다는 걸 정말 조회수로 볼 수 있었어요. 네. 우피가 두 번이나 참가했던 금정치밤 전체 10번의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 네. 모임의 기록을 한컷 한컷 담은 웹진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금정치밤이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10번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요.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또 상세하게 예쁘게 기록을 해가지고 또 웹진으로 또 업로드를 해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웹진을 보시려면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접속해주시거나 상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접속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얘기를 정말 스치듯이 한 거를 다 캐치하셔가지고 네, 정말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해놓으셨다라고 그래서 보시면서 금정구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또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니까요. 꼭 좀 봐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12월이 됐고 이제 연말에 뭐랄까 좀 고민이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연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네. 찐웃음이 터지는 거죠? 네.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갤러리 전시가 있거든요. 아, 그 이름하야 금정문화재단과 부산대 시내 환경디자인학과가 협업해서 열리는 건축 디자인 전시 상상 이상 전시전입니다.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3학년 학생들이 스튜디오4라는 연계 수업으로 저희 금정문화재단과 4개월 동안 네네. 함께한 그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4인가요? 네네. 4개월이라서? 실제 건물인 서동예술창작공간과 석굴문화예술촌의 실내 환경 디자인을 맡아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좀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이 담긴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서동예술창작공간 건물 외부의 매력을 높이고 내부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12월 27일부터 1월 15일까지 네, 진행을 하니까요. 네, 연말과 연초 또 새로운 영감을 이 전시를 통해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술전도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감명이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아름답게 조각된 도면이나 그런 것들을 보셔도 그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좀 눈이 열리는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매주 금요일 서동예술창작공간 앞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서동금요음악회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월 8일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쟁 권다정, 대금 김혜진, 바이올린 박혜은, 베이스 박순기, 소프라노 서영주, 테너 우경준 여섯 분이 이번 주도 또 멋진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아쟁 네. 보셨어요? 아쟁? 아쟁은 그 러시아의 아쟁 총각이라고 노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만 아네요. 네. 아쟁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가야금처럼 생겼어요. 좀 달라.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쟁은 약간 네. 현악기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군요. 걔는 예. 해금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해금을 아쟁인지 아시더라고요. 예. 저도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쟁 총각이 그 초고음을 내는 분인데 그게 사실 해금 소리인데 다들 왠지 아쟁이라고 불러서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맞습니다. 아무튼 해금은 네. 이미 저희가 만나본 적이 있고 또 아쟁은 또 처음 만나뵙는 분이시네요. 또 네, 좋은 악기도 만나뵙고 또 성악가 분들도 베이스, 소프라노 대사 이렇게 포지션별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네, 주간이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따뜻한 차를 같이 드리고 있고 담요까지
꽁꽁 둘러서 한번 야외에서 공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금요일 오후지만은 또 햇볕이 따뜻한 겨울 낮에 여러분들이 음악회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이 12월 8일 공연 화면이 딱 한 번 남았으니까요. 또 마지막 남은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정문화 뉴스 27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